점사 보는 것도 끝났고 네.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요새 저한테 문자 오는 게 네. 가게 매매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분이 잘 봐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추천을 안 해요. 막 네. 어디가 잘 봐요? 여기 가보세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 좀 될 수 있는 거 그거 같은 경우는 쉽게 네. 얘기하면 가격이 얼렁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네. 부적을 매매 부적을 써서 올려놓고 네. 돼지고기 있죠. 네. 돼지고기 만두 속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놓은 거를 2, 3천원어치 사서 네. 이제 암도 없을 때 한쪽에 아니, 문 암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암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네, 암도 없을 때 내가 발음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면 바깥에서 네. 가게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돼지고기 이렇게 놓고 접시에다 놓고 한쪽에는 막걸리 하나를 큰 거를 하나 버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배팔방으로 인사하고 문 쪽으로 이렇게 인사하세요. 세 번. 네. 인사를 하고서 이렇게 이제 주소를 대면서 아무개 가게 사는 도장에 그저 가게 텃대감님 이거 잡수시고 가게 빼달라고 이렇게 빌으셔.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빌든지 그냥 이렇게 쪼글쪼글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빌고 나서 그걸 섞으세요. 섞으시고 나서 앞에다가 조금씩 숙면만 내세요. 조금 이렇게 쩐져요. 그 돼지고기하고 막걸리하고. 아, 섞어서? 예. 섞어서 이렇게 좀 쩐지세요. 그래서 앞에 나가시면 사갈래길 있잖아요. 예. 뭐든지 가게는 사갈래를 끼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도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쫙 뿌리셔. 사거리 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사갈래길. 사거리? 예. 사거리? 예. 사거리에다가 뿌리시면. 예. 사거리 어디다 뿌려요? 사거리 그냥 확 뿌려버려요? 예. 길거리 왜 차 이렇게 지나가잖아. 예. 그러니까 암도 없을 때 사람들 지나갈 때 뿌리지 마시고. 예. 아니면 뭐 하수도 같은 데 있으면 하수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그 방법을 하는 거는 이제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이제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럼 가게 할 사람 있잖아. 그럼 그 냄새를 맡고 와서 그 가게를 딱 찍으라는 의미거든요. 아. 그렇게 해서 좀 나가게 해줘라? 예, 그렇게 하고 나면, 한, 뭐, 2주,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뭐, 일주일, 빠른 사람도 일주일도 있어요. 일주일 있다가 오는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와서 가게 매매를 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빼줬어요. 일단은 뭐, 일반 사람들이 이제 해봐도 되는. 네.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도 아무 탈 없어요. 일반 사람도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정보 좀 주려고. 네, 그러세요. 예.